안녕하세요. 성호 육류장입니다. 저는 아침에 여기 저수지에 왔습니다. 예, 그동안 어망을 몇 번 넣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넣었다가 어제 어망을 여기다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미꾸라지 잡는 어망이고 하나는 중간짜리 이제 붕어도 들어가고 뭐 이제 송사리도 들어가는 어망인데 여기다 계속 넣어서 그런지 요즘은 잘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밭에 가다가 한번 이제 여기 꺼내보려고 그랬는데 과연 들어간다 안 들어갔나 지금부터 한 두 개만 한번 건져보겠습니다. 여기는 그전에 우렁이 없었는데 요즘 우렁이 잘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렁이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저희 샘판대 키우지만 요즘은 그동안 우렁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올해는 새끼도 많이 나오고 조금 큰 우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샘을 안 파가지고 우렁이 많이 생겼는지 여기서만 조금 잡아도 우렁이 잘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우렁이 잡히나 한번 제가 한번 건져보겠습니다. 내버렸던 이끼가 꼈네. 별로 안 들어갔나 봐. 비닐봉지가 조금 넣었더니 어? 새우 또 한 마리 들어갔네? 새우가 없다가 생겨. 누가 잡아도 올챙이도 있네. 요새 올챙이도 우렁도 한 마리 들어갔네. 새우가 먼저도 한 10마리 정도 들어갔는데 오늘도 새우가 몇 마리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들어갔네? 민물새우인가? 이거 중간짜리인데 큰거 들어갔네. 어이구 이거 뭐야 이게 다 다리가 없네. 이건 쬐끔뺏기고 어, 이게 뭐지 이게? 이거 향어 아니야?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거 이거 향어지? 향어 비슷한데? 그거 아닌데? 향어 향어 그냥 붕어죠. 표정 붕어네. 어, 우렁이 많이 들어갔어. 향어가 다 들어갔어. 향어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여기서 향어가 이게 없었는데 누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살려줬나? 향어 맞지? 이 새끼 때 저런 거 조그만 거 사다 많이 넣었거든. 다시 한번 넣어놔보겠습니다. 어, 향어가 다 잡혔네. 이렇게 잡혀도 향어는 친다. 이게 토종 우렁이요. 우렁도 없더니 우렁도 생겨. 우렁도 굉장히 잡히니. 샘에다 키우면 막 오므러드네. 어우, 이 향어는 입이 굉장히 크다, 이거 봐. 붕어보다 더 크네. 비늘이 없어, 이거는. 여기만 조금 있고. 변질변질하네, 우린. 붕어마냥 비늘 없구만. 이거 여기 없어, 비늘. 여기도 없어. 색깔만 있는 거지. 어우, 이봐, 입. 표정부원가 잘생겼어. 방구수름 해가지고 눈도 또릿또릿하고 샘 다 누지해갔네.
오늘은 저 밭에 가다 잠깐 나온 거 꺼내봤더니 생전 향어는 제가 여졌지 한 2년 동안에 처음 잡아봤는데 이거는 아마 여기서 있을 리는 없고 누가 아마 저기 잡아다가 넣은 것 같아요. 고기 이게 낚싯대 잘하는 사람은 고기 안 먹고 다 갖다 넣어주거든. 우리도 이 3년 전에 향어 요만한 새끼 몇백 마리 사다고 샘에다 넣었단 말이야. 지금 이만큼 컸나 몰라. 근데 이제 어망 우리 샘에는 어망을 한 번도 안 넣어봐가지고 어망 좀 넣어봐야겠어. 요 새우는 이거 생전 처음 보는 새우인데 이게 뭐 시험이 몇 개 났네. 다리도 많고 톡톡 튀는데 지금은 안 튀네. 튄다. 오늘은 어망을 건져봤는데 생전 처음 향어가 이만한 게 잡혔는데 이건 갖다 저희 샘에다 넣어서 잘 길겠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